성의 수요일 새벽에 또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51편 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여러분이 작수절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사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40일 동안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터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주의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승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사순절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51편은 우리 그 말씀 앞에도 이렇게 제목에 기록이 되고 있지만 다윗이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허점이나 실수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완벽하기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무흠하다.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착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한 그 일의 그 결과가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다 할 때에 이미 실수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흠없게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옷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인생에 평생의 삶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결과가 후회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인생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으냐의 차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생명의 기회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비관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기회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결과가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결과로 비관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대목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내가 딱 던져지고 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그냥 여기서 끝내자. 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비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다 망했다. 다 끝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다 망해서 역사상에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다 그곳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600만 명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움이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민족에게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지금 세계 속에서 또 당당하게 역사의 획을 그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또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디지털 시대는요, 이게 지워버리는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시대는 학교 다닐 때 지우개가 있었잖아요. 지우개. 그죠? 권사님들도 다. 근데 그 지우개가 예전에는 또
연필 뒤에 달려있어. 그죠? 글씨 쓰다가 잘못하면 그걸로 지우고 다시 쓰고. 그 지울 때 그 수고가 필요했어. 또 지우개로다가 그걸 팍팍팍팍 지우고 다시 쓰고. 근데 요즘에는요,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탁! 하나, 키만 눌러주면 딜리트! 다 지워져요.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응? 그것이 몇십 장, 몇백 장, 몇천 장의 분량이라도 손가락 하나로 탁! 치는 순간에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참 편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고 한다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 포기도 빠른 거구나. 뭔가를 이루는 것도 속전속결로 빨리 이룰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율도 엄청 많은 거예요. 한 50%는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빠이빠이. 책임지 서로 의무가 없어. 쉽게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혹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과가 내 마음에 좋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결과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실수로 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기회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경우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철저한 회개로부터 그래서 오늘 다윗도 여러분 정말 실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버려요. 직접 본인이 죽이진 않았지만 이건 간접살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완전 범죄로 그 바세바가 임신했을 때 그것을 완전 범죄 여러분 사람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모습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상황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닫혀졌던 나의 눈이 막혀졌던 나의 귀가 봉해졌던 나의 입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의 줄을 붙잡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왜 성의 수요일로 시작이 되느냐.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캐톨릭에서는 제의 수요일. 그래서 까맣게 제로다가 먹물처럼 만들어가지고요. 뭐 요즘 현대교회에서도 그런 그걸 재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 검은 순물을 이마에다 찍어주는 이마에 찍어주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재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이 일은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소망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과 모르고 향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오늘 토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51절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갱신,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마지막 10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도까지 나가는 겁니다. 10절. 51절 말씀 읽었죠? 10절. 자, 한번 우리 같이 마지막 읽고 기도해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영광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